정말 판타스틱합니다. 와. 신비한 동물. 와. 처음 아니지? 잠깐만. 아, 이겁니다. 네, 삼촌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굉장히 많은 녀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태까지 하나씩 하나씩 많으면 두 개, 세 개 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보면서 좀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뭔가 조금 단독으로 하기엔 조금 애매해. 하지만 너무 예뻐. 전시만 해놓기엔 너무 아까운 제품들. 일명 잔잔바리들을 때로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잔잔바리 뷰! 오늘 이 잔잔바리 뷰는 굉장히 스피드하고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하지만 타이트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보는 재미는 있으실 거라고 뭐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반응이 좋으면 또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막 털어버리려고. 예. 아유. 자, 잔잔바리 뷰 오늘 어떤 녀석들을 보여드릴 것인가. 요즘에 만달로리안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그리고 스타워즈 1, 2, 3편 프리퀄 시리즈조차도 요즘에 반응이 좋은 가운데 여전히 조금 사람들한테 호불호가 좀 센 7, 8, 9편의 피규어들을 하나씩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릴 녀석. 일단은 카일로 렌을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이! 보시면은 에피소드 7편이고 요건 에피소드 9편이에요. 야, 그래도 뭐 나름 남주 시퀄에 뭐 다스베이더 요런 느낌이라고도 많이 넣어줬는데 이 피규어가 7편에서는 사실 인기가 굉장히 없었는데 이제 8편, 9편에서는 조금씩 인기가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7편 자체는 굉장히 조금 단순한 느낌의 박스 디자인을 하고 있고 뒤에도 아무것도 없는 반면에 이 에피소드 9편은 요런 식으로 앞에 비슷한 느낌이에요. 요 언마스크 헤드를 넣은 거 외에는 뭐 없지만 뒤에를 이렇게 좀 화려하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뒤편을 비교했을 때 7편과 9편에는 분명 이런 업그레이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피규어도 보여드릴게요. 7편은 사실 이게 아담 드라이버의 얼굴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저조했고 저도 뭐 거의 10만 원 뭐 중반대 밑으로 구했었던 피규어로 기억을 합니다. 약간의 또 포스는 있지만 뭔가 정돈된 망토 느낌과 뭔가 이런 갑옷 느낌보다는 뭔가 야성적인 느낌이 있는 카일로 렌이었고 아마 스타워즈 피규어들 중에 라이트세이버 있는 피규어를 리뷰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찰 수 있게 손잡이 부분만 보이는 게 있고 톤과 일체화해서 라이트를 이제 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거도 각각 요렇게 한 세트씩 들어있더라고요. 펌파츠랑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건 들어있지 않는 친구입니다. 뭐 이 친구는 사실 헤드 자체에 요런 느낌들 보여드리면 얼굴에 뭐 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사실 7편 자체의 이 피규어는 좀 인기가 좀 덜했던 반면에 8편은 벤 솔로의 헤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고 아담 드라이버 헤드는 앞으로 조금 단발머리가 약간 쏠린 느낌이라면 이 9편의 헤드는 얼굴이 조금 더 드러나 있는 그런 느낌 외에는 이런 식으로 아우 뭐 굉장히 싱크로이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는 여기에 자석이 내장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갔을 때 타! 가서 갖다 붙어요. 타! 붙어서 이런 식으로 내렸을 때 역시 또 라이트세이버를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왼팔은 이렇게 봉제가 되어 있는데 오른팔은 이렇게 지퍼가 되어 있고요. 지퍼를 올렸을 때 여기에 온, 오프를 하는 여기 있습니다. 온 눌러주면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여기는 끝까지 들어오고 앞쪽도 들어오는데 여기까지는 연결이 좀 덜 되는 느낌이에요. 광선도 매끈한 느낌보다는 보시면은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을 좀 보고 있죠. 일반 라이트세이버와는 다른 카일로 렌만의 라이트세이버죠. 불이 지금 굉장히 밝은 상태이기 때문에 라이트가 뭐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훌륭한 라이트 기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 세이버니까 라이트가 나오는 건 기본이겠죠. 이 친구도 이런 손잡이 부분이 또 들어가 있고 이런 일반 팔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쌍 똑같은 게 또 여기에 한 쌍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손 루즈 외에는 특별한 루즈가 없지만 이 에피소드 9의 헬멧 루즈는 진짜 미쳤습니다. 이 헬멧이 조각 나 있는 게 다시 이렇게 붙어서 뭔가 붉은 빛이 흐르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단순히 그냥 빨간색 먹선을 넣은 줄 알았는데 먹선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들어옵니다.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로즈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가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 1이 있고 온 2가 있는데 온 1으로 해주면 불이 여기랑 여기가 아예 그냥 빨갛게 들어오고요. 요 친구를 씌워보면요.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쳤죠? 진짜 이거 너무 좋고요. 여기에 온 1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앞에가 한번 깜빡이고 위쪽이 한번 깜빡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썼을 때 투구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 와, 턱 쪽에도 그렇죠? 꺼졌다, 켜졌다. 아, 이런 부분은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것 때문에 진짜 포장 가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판타스틱합니다.
헤드 조형을 아담 드라이버 얼굴에서 바꿔줄 때 이런 목 부분도 커버를 하나 씌워줍니다. 그래서 커버로 딱 씌워놓고 꽂았을 때 목 자체에 이질감이 없게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베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벗길 수도 있어요. 이걸 빼주면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올 제트 트루퍼 그런 친구들이랑 같은 느낌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핫토이가 잘하는 이 라이트 기믹, 깜빡깜빡하는 거랑 이렇게 상시로 쭉 켜져 있는 거랑 할 때 항상 무조건 상시를 좋아했는데 이거는 무조건 이 깜빡깜빡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라이트까지 탁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엄청나게 카리스마 있는 에피소드 9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의 카일로 렌, 벤 솔로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카일로 렌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7, 8, 9편에 나왔던 트루퍼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스페셜 트루퍼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시스 트루퍼, 제트 트루퍼, 시스 제트 트루퍼입니다. 시스 트루퍼, 시스 제트 트루퍼는 빨간색이 특징이고 일반 제트 트루퍼는 스톰 트루퍼처럼 하얀색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특별한 박스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뭔가 스페셜 한정판처럼 시스 트루퍼는 빨간색 박스가 하나 더 씌워져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전형적인 스톰 트루퍼의 정면 샷을 보여주고 있고 요즘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뒤편도 이런 식으로 약간 포징을 해놓은 듯한 느낌, 이런 또 멋있는 사진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사각 베이스는 3개가 똑같은데 육군인 그냥 일반 시스 트루퍼는 사타군이 거치하는 용도라면 제트 트루퍼와 시스 제트 트루퍼는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봉과 집게를 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 트루퍼의 베이스가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시스라고 해서 프로필 사진 굉장히 예쁘고 여기에 시스 트루퍼라고 써있고 제트 트루퍼의 베이스는 다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시스 트루퍼입니다. 데스 트루퍼나 클론 트루퍼처럼 약간 각지게 생겨서 기존의 클래식 스톰 트루퍼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퍼스트 오더 스톰 트루퍼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느낌이 있고 약간 또 퍼스트 오더 스톰 트루퍼랑 뭐 얼굴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약간 각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이런 부분들은 다 일반 스톰 트루퍼랑 비슷한 느낌이고 여기에 좀 차이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가 조금 있고요. 헬멧이 좀 다르고 총이 좀 달라요. 총 색깔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고 요 총이랑 요 총이 이 시스 트루퍼들은 한 세트씩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두 개 들었고 얘도 두 개 들었어요. 근데 이 제트 트루퍼는 총열이 세 개인 총 하나 들었습니다. 이런 스쿠프 달려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좋고요. 요거 구성 외에는 선파츠가 답니다. 이 제트 트루퍼의 특징은 당연히 제트팩이 뒤에 달려있어서 이렇게 날아서 싸우잖아요. 아,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에서 싸웠던 기억들 여러분 아마 나실 것 같고 이렇게 제트팩이 시꺼멓게 탄 듯한 느낌 표현을 너무 잘해줬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아주 뭐 디테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면 가슴에 뭐가 써있는 게 특징입니다. 문자들이 조금은 촌스러운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스 제트 트루퍼는 시스 트루퍼와 똑같은데 색깔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세요. 앞에 가슴이 까만색에 이제 빨간색 마크가 아니고 노란색 마크라는 점 외에는 본체는 똑같습니다. 이런 뒷부분까지도 아예 뭐 똑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유일하게 다른 점은 총이 다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벌써 다섯 채를 보여드렸고 지금 보여드릴 녀석 바로 와 추바카와 한솔로입니다. 에피소드 7의 합본이에요. 그래서 좀 나이 든 두 분이 계시고 요게 이제 젊었을 때의 합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좀 고가죠. 근데 요 친구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구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이것도 구입한 지가 뭐 1년이 넘은 것 같긴 한데 30만원 중반 정도에 구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개봉 양품을요. 아직도 열어보지 못하다가 이 예스. 타이밍에 잔잔바리뷰 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 7 아까 카일로 렌 뒷모습처럼 다소 그냥 심심한 까만색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씩 보여드린다면 바카바카 우리 추바카 형님이랑 와 헬스포드 형님 이렇게 또 합본을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었네요. 신납니다. 자, 이 합본에는 이렇게 흰색 베이스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어요. 디오라마가. 그래서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단품에는 들어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솔로의 얼굴 보여드리면 핫토이가 특히 이런 올드맨들을 굉장히 조형을 잘합니다. 특징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런 느낌들 그리고 여기도 잘 맞추면 여기 자석이어서 이 친구를 꽉 꽂아주면 이렇게 닫아지는 느낌의 한솔로의 또 시그니처 총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츠들도 사실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빼보면
발목관절을 안쪽에서 넣어놔서 실제 부츠처럼 발목이 이렇게 자유롭게 조정도 할 수 있고 발목에 이 단차가 보이지가 않아서 굉장히 좋은 느낌이 있고요. 요거 외에 뭔가 디테일함을 또 보여드리자면 일체형이긴 하지만 허리춤에 이렇게 차고 있는 이런 느낌들도 너무 좋고 요거는 이제 제가 꽂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6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한솔로는 겨울 옷도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퍼들 약간의 뭔가 비닐비닐스러운 느낌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단추 잠그는 느낌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렇게 네, 여기가 이렇게 홈이 파여있어서 뭐 예쁘게 옷을 또 입힐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목도리까지 해서 뭔가 추운 지방의 그 에피소드에 입은 옷인 거로 보입니다. 장갑도 네, 총 두 쌍이 들어있고 이런 일반 손도 여러 쌍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한솔로의 나이 먹은 버전 또 보여드렸고 우리의 추위 추바카입니다. 젊었을 때 추바카와 늙었을 때 추바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털 색깔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전 버전은 굉장히 색깔이 진했는데 이 친구는 색깔이 많이 옅어진 모습이고 추바카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 보우가 이렇게 들려져 있고 발전기를 폭파할 때 썼었던 이 폭탄도 3개나 들어있더라고요. 기폭장치도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한솔로가 추위한테 주죠. 군대는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거고 추위의 이 보우의 탄환들 놓고 다니는 가방이 열릴 줄 알았는데 이게 바느질이 되어 있습니다. 폭탄들을 여기다 좀 넣어서 보관하려고 했더니 네, 이게 이제 붙어있는 부분들 일체형인 거는 또 조금 아쉽네요. 이런 특유의 탄창들을 이제 이렇게 싣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있고 얼굴 자체의 이도 굉장히 디테일하죠. 입 모양도 액션 피규어답게 다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주 롱다리 장신의 추위입니다. 스타워즈 오리지널 때부터 주인공들이었던 두 친구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조금 빨리 뜯어보고 싶어서 한 번에 많은 것들을 보여드려봤는데 제가 DC 빌런들을 꽤나 많이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뭐 괜찮다고 해주시면 짠짠 빨리뷰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